풍선 3개를 이용해서 플랫 형태의 잎사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을 절반을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약지까지 불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줍니다. 풍선을 절반을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중지만큼 불어줍니다. 두개를 저플릿으로 묶어줍니다. 그린에서 2.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저플릿으로 묶은 풍선과 잠가줍니다. 다음 파스텔메이트 그린에서 5cm 방울을 만들고 이어서 꼬지꼬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가닥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린에서 3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파스텔 메이트 그린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함께 잠가줍니다. 다른 파스텔 메이트 그린에서도 같은 3.5cm 방울을 만들어서 잠근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이어서 파스텔메이트 그린에서 각각 4cm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꼬꼬기 자리에 각각 잠가줍니다. 이어서 파스텔메이트 그린에서 3cm 방울을 만들고 이어서 꼬지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대표형 가닥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그린에서 3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파스텔메이트 그린에서 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함께 잠가줍니다. 한 가닥에서도 5cm 방울을 만들어서 지금 잠근 자리에 함께 잠가줍니다. 이어서 파스텔메이트 그린에서 각각 6cm 방울을 만들어서 꼬지꼬기에 각각 잠가줍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잎사귀 형태를 단을 만들어 가는데요. 잎사귀의 넓이는 이 가로방울의 길이를 편차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린에서 3cm 방울을 만들고 이어서 꼬지꼬기 방울 2개를 연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지금 만든 꼬집고기 자리에 파스트메이트 그린에서 각각 방울을 만들어서 함께 잠궈주면 됩니다. 파스트메이트 두 가닥은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플랫 형태의 잎사귀를 완성했습니다.